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4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는 레지스탕스가 조직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에게 넘어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여 레지스탕스를 조직하였고 시민들을 구조하거나 음식 및 의약품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에 대한 저항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르키우와 이즈음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이즈음에서 슬로반스크와 크로마토르스크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지만 모두 격퇴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4월 24일에도 하르키우 주변의 위치를 유지하고 주변 지역을 계속 포격했으며 코로티치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지연전을 통해 계속 늦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제14 방공군 사단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부대가 벨고로드에 배치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돈바스 지역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24일 세베르 도네츠크와 포파스나 마닌카 주변에서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해 제한적인 이득을 얻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 도네츠크 서쪽에 크라스나강을 가로질러서 교량을 건설한 데 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은 좀 더 수월하게 세베르 도네츠크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루비진의 북서쪽에 포비프카, 피샤네, 지틀리브카, 크레민나 마을을 점령하는 것을 포함하여 세베르 도네츠크 주변에서 약간의 진격을 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주로 포파스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해서 러시아군은 프리하이프를 향해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10km 정도 전진한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의 부대를 포함한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주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기 위해 북쪽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까지 진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은 사면을 포위당하게 됩니다. 이지움 지역에서 내려오는 병력들과 세베르 도네츠크로 진격하는 러시아군, 그리고 마린카로 진격하는 병력들과 후리하이플로 공격하는 러시아군, 이렇게 네 곳입니다. 현재 세베르 도네츠크 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다소 밀린 모습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새로운 작전을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베르 도네츠크로 진입하는 교두보가 러시아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조우스탈 철강 공장에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포격과 공습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일부 영상에서는 아조우스탈 철강 공장 내에서 전투를 하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병력들은 러시아 해군 보병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아조우스탈 철강 공장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조우스탈 철강 공장 내인 우크라이나 군들을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크렘린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죠. 크렘린이 정한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러시아군은 성급한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러 텔레그램 영상에 의하면 마리우폴을 떠나는 러시아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현재 어디로 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돈바스 지역으로 재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점차 밀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세베르 도네츠크를 압박해 나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선 상황이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에서는 5월 9일 전까지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철강 공장의 지하 갱도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모습인데요. 미로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하 도시급인데요. 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고 이 문을 넘어서 또 문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과 물도 비축되어 있고 의료품도 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꽤나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남부 지역보다 돈바스 지역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바스를 완전히 점령하여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